오늘은 흉터 치료제, 노스카나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봅시다. 예전에 노스카나가 여드름 흉터에 효과 있다고 광고했다가 엄청 두들겨 맞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그때는 증명이 안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논란에서 벗어나 여드름 흉터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리의 노스카나,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주요 성분을 보면 헤파린 나트륨, 알란토인, 덱스판테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스카나를 설명드리기 전에 두 제품을 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0년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콘트락 투벡스, 그리고 70년 역사의 비판텐. 이렇게나 주요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제품들은. 콘트락 투벡스는 헤파린 나트륨과 알란토인, 세파 연조 액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헤파린 나트륨과 알란토인이 노스카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0년 이상 흉터 치료에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시간이 효과와 안정성을 증명한 흉터 치료제입니다. 비판텐은 유효 성분인 덱스판테놀로 스테로이드 무첨가루 효과적인 피부염 치료제로 매우 유명합니다. 1944년 스위스에서 최초 개발되고 피부 보습과 염증 이런 데도 많이 사용되는 비판텐입니다. 노스카나는 이두 제품의 장점을 모으고 함량을 높인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잘 만든 제품이죠. 성분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헤파린 나트륨은 흉터 치료제보다 항응고 주사제로 많이 사용됩니다. 흉터에 바를 경우 흉터 생성의 원인이 되는 콜라겐 생성을 감소시킵니다. 섬유아세포가 콜라겐을 만드는데 적당히 만들어지면 좋지만 항상 과잉 생성돼서 흉터를 만듭니다. 알란토인은 화장품에도 많이 사용되는 물질이고요. 항염증 및 세포 증식 촉진 작용을 합니다. 덱스판테놀은 판토텐산 유사체, 즉 비타민 B5의 유사체로서 보습 효과와 항염 작용을 합니다. 세 가지 물질을 합해놓고 느낌으로 설명을 드리면 흉터를 조금 수분을 머금게 해서 부들부들하게 만들고 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서 희미하게 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효능 효과는 여드름 흉터, 수술 흉터, 켈로이드성 흉터에 적응증을 두고 있습니다. 붉게 남은 여드름 흉터에 사용하셔도 충분히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용법 용량으로는 2세 이상의 소화는 2세 이상의 소화만 되고요. 그리고 하루에 수회 적용하여 가볍게 마사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수회인데 보통 3회 이상을 바를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비유성 흉터에는 전날에 두껍게 바르고 붕대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흉터에 약물 흡수를 더잘 시켜야 흉터가 더잘 사라지겠죠. 노스카나는 세안 후 바르시고 메이크업을 하시고도 바를 수 있습니다. 언제든 바를 수 있단 말이죠. 두껍게 바르시면 끈적끈적함이 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얇게 도포하시면 좋습니다. 사용상 주의사항은 절개되거나 아물지 않은 상처나 약한 조직인 점막 및 화농성 감염 부위에 바르시면 안 됩니다. 또한 여드름 흉터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여드름에 연고를 바르시면 안 됩니다. 노스카나에 들어있는 헤파린 나트륨은 원래 항응고제로 많이 사용되는 약물이므로 이 헤파린 나트륨을 복용하거나 주사제로 맞으셨을 경우 약물이 중복됨으로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눈 주위같이 연약한 피부에 바르시면 바로 오돌토돌하게 알레르기 반응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연약한 피부는 조심해 주시고요. 연고를 바른 피부는 매우 연약하므로 태양열이나 광선에도 취약합니다. 노스카나를 바르는 노하우를 동아제약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흉터로 인해 색소 침착된 곳에서도 효과가 있습니다. 흉터는 2년 이하의 흉터만 권장하지만 오래된 흉터는 6개월 이상 하루 수에 바르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연고의 부작용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대용량 제품을 사지시 마시고 저용량을 한번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드름이 있는 상태에서 연고를 바르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스카나는 콘트락 투벡스와 비판텐에 비해서 함량이 높습니다. 그러니 이 제품을 구매하실 때 처음부터 큰 용량을 구매하지 마시고 작은 용량을 구매하셔서 내 피부에 맞는지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10g 제품과 20g 두 가지 제품이 있고 가끔가다 노스카나를 주라고 하면 작은 거를 일부러 안 주고 큰 것만 주더라고요. 약간 상술. 함량이 높다는 거는 가성비가 좋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부작용의 확률도 올라가니 그 점에만 유의하셔서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발전하는 바른약 사용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